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 물가지수는 118.03으로 전달보다 6%가 낮아졌습니다.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으로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11월과 비교해 공산품 중 석탄 석유 제품, 화학 제품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.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의 하락,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